저만해요? 예. 저만해 보면 뭔가 실패율이 커질 것 같아요. 네. 네. 자, 한번 해.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받고 네. 마이크를 좀 내려놓고 네, 일단은 예. 편안하게 수갑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, 네. 망고 주얼리를 네. 네, 한 스푼을 좀 넣고 계시네요. 자, 두 스푼. 어우, 이걸 좀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. 예. 망고 주얼리를 좀 넣고,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를 넣으실지. 네, 망고 퓨레를. 아, 퓨레. 좋습니다. 네, 아, 네. 자, 퓨레를 또 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퓨레는 지금 두 숟갈째, 두 숟풀째 편안하게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. 자,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이 해보신 것 같은 그런 네, 포스가 느껴집니다. 네. 네. 어, 평소에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어, 여기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. 네. 네, 센스도 만점이고. 네. 자. 그러면 자,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. 자, 오, 네. 깔끔하게 아주 잘 섞어주겠습니다. 자, 이제 얼음을 또, 이야, 박서준 씨가 만드는 망고 주얼리 밀키트, 밀키티. 자, 전 세계에 하나입니다. 네. 자, 이 박서준 씨가 만드는 네, 전 세계 한 잔밖에 없는 망고 주얼리 밀크티입니다. 음식 때문에 조금만 밝게 하면 확 밝아져서. 자, 어 그래요? 예. 지금 아 시럽을 좀 많이 넣어주고 계시네요. 예. 사실 제가 볼 때는 당도가 한 50% 정도 되지 않나? 30에서 50% 정도 되지 않나? 그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네, 아주 좋아요. 자,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 박서준 씨가 만들면 어떤 네, 망고 주얼리 밀크티가 되는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. 자, 완성됐나? 네. 자, 그러면 이 밀크티를 들고 요 기둥에서 여기에서 좀 즉석으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. 뭐 연인을 기다리는 컨셉 이런 걸로 좀 해줄 수 있나요? 우리 팬분들이 또 나 이거 한 이걸 들고요. 네. 뭔가 좀 잘못된 느낌은 좀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다시도 보여. 어, 훌륭해요 아주. 자.